근무하고 있어요. 일요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4일 동안 집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밤에 나오는 거는 처음인데 자말릭은 카이로 내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동네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 나왔을 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위험한 느낌은 따로 없어요. 사람들도 다 자유롭게 다니고 또 여기 대사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가드들이 많거든요. 일단 걸어서 한 4, 5분 걸리는 거리에 꽤나 괜찮은 마트가 있어서 장을 보러 갑니다. 가가가오! 여기 사우디 마켓이에요. 생각보다 진짜 괜찮고 살 게 많아요. 잼부터 굉장히 큰 마트예요. 근데 단점은 조금 비싸 여기. 그리고 특히 새우 이런 게 진짜 비싸거든요. 저 얼마일지 모르겠어서 이 두 개로 고른 다음에 찍어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 더 싼 거를 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있거든요. 그걸 찍으면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아시아 마켓이 아니더라도 일반 마켓에서도 이렇게 라면들을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저는 불닭을 안 먹는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불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요. 여기 한 라면 한 봉에 거의 3,500원 정도? 이 사우디 파게트가 맛있다고 해서 항상 샀고요. 조금씩 붙어왔습니다. 왜 자꾸 내 따라오니? 응?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가자. 왜 그래? 이게 바로 간택인가요? 아무것도 없다고. 집에 좀 가자. 미안. 미치겠네. 미안. 아이고야, 다치겠다. 안녕. 왜 이래? 미안,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지금. 나 책임 못 져. 책임 못 진다고. 안녕. 미치겠네. 쏘리. 야, 다친다, 진짜. 다친다고. 도망가야 돼. 미안. 널 책임 못 진단 말이야.
퇴근합니다. 퇴근은 걸어서 해요. 어차피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이랑 택시 타는 시간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고추장 나눠주셨어요. 지금 고추장 빼고 한국 재료들 다 구비해뒀거든요.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내일이랑 모레는 재택근무예요.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틀은 재택근무, 이틀은 사무소 이렇게 순환 근무하고 있거든요. 개꿀딱 이틀 재택근무하고 이제 주말이에요. 안짱. 날씨 너무 좋죠? 민망. 여기는 그 페이퍼 분식회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은행 같은. 근데 저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상업은행도 할 거예요. 진짜 사람 줄 서야 된다는 게 이집트은행 셔틀버스만 몇 대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저는 이렇게 쭉 걸어왔고요. 이제 다리를 건너서 절로 가면 저희 집이 있을게요. 설 경력품으로 한국 음식이랑 또 까르푸 바우처를 받았어요. 경력품 한국 음식 언박싱. 대박! 아, 삼겹살. 이거 뭐지? 불고기 야채인가? 아, 생선도 있어. 이제 김치까지. 와,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YP들끼리 밥 먹으러 가기로 했었는데 파토가 나고 저희 집에 한식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 경영국 받았는데 사실 요리해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내가 대접도 할 겸 뭐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무려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가 끓고 있고요. 발렌타인데이야. 발렌타인데이에 우리 둘이 밥 먹는 거라고요. 지금 데이트 해줘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몇 번 하실 거예요. 맞아, 순대 같은.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항상 늦게 맞추시네요. 힘들어요.
진짜 맛있어요. 샥슈카 맞나? 피쇼카라서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그런 줄 알았어.